메뉴에서요? 메뉴. 네. 판테스라 정해져 있잖아요. 쭉이었죠, 그죠? 뭐 대야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시즌에 있었지만 에브라죠. 그렇죠. 너, 이거 좀 사실. 비디치 퍼디난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네, 에브라 비디치 퍼디난드. 오른쪽은 뭐, 오른쪽은 글쎄요, 뭐 생각나는 게리 네빌밖에 없다. 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호날두. 캐릭. 호날두 캐릭. 스콜스. 네. 킥스. 네. 루니 바니스테르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벤치에 앉아야죠. 거기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상황은 아니죠. 뭐 리그 순위에 지금 상태에 맨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결과적으로 뭐 좋은 경기를 보여줄 때도 있고 안 좋은 경기를 보여줄 때 편차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감독의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만큼 네. 이 분위기를 좀 추스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대안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뭐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에게도 첼시에서의 안 좋게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맨유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자신의 가치를 또 그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축구 내용적인 부분이 아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슈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고 네네.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 자체에 상당히 안 좋은 이렇게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고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뭐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끈끈함 네. 어떻게 선수의 네, 유대감 네. 이런 부분은 저희 때보다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팀으로서의 모습이 네. 개개인으로서의 능력들은 상당히 좋지만 네. 과연 팀으로서 이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경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뛸 때와는 그 부분에서의 차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결과로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1군이 아닌 이제 아카데미 선수 소속이었고 이제 단지 1군에 와서 이제 경기도 뛰고 이제 훈련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네. 뭐 신체적인 조건 뭐 기술 뭐 이런 거는 워낙 네. 뛰어났고 뭐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카데미 시절부터 유명했었죠. 저 선수가 프로가 될 거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팀의 최고의 스타플레이어이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팀의 성적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그런 선수한테 가장 많은 비난이 가는 거는 너무나 축구계에선 당연한 일이고 또 그만큼 팀이 성적이 좋아진다면 또 네.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을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선수 본인이 이겨내야 될 거고 또 폭발은 상당히 긍정적인 선수라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개의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이겨낼 거라고 보여져요. 뭐 게리 네빌도 그렇게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장점 중에 하나였고 또 그것이 다른 선수와 저를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아 그래도 내가 맨유에 있을 때 내 몫은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만큼 어떤 결과를 남긴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기쁘게 생각을 하죠. 그걸 들으면 뭐 맞다고 생각하면 아 얘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 건가? 뭐 저의 단점들을 갖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진 하지만 뭐 어쨌든 과거의 선수가 현재에서 어떤 선수와 비교되면서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그 과거의 선수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쁘죠. 선수로서 어떤 더 확실한 인상을 심어줬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커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죠. 네, 링간 선수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제 커리어 전체적인 기억에 남는 골이요. 네.
뭐 저는 의미부여를 하고 모든 걸 포함한다면 2000년 포르투갈 월드컵. 포르투갈. 네. 맨유 시절로 국한하면 글쎄요, 그냥 몇 가지가 떠오르는 건 뭐 리버풀, 첼시, 울버햄튼 정도가 가장. 첼시 전 골은 혹시 그 드록바가 골은 바로 다음에 나왔던 챔피언스리그. 네.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처음 프로기 때문에 과연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시기였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우라 가즈 선수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 네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거의 팀의 최고참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뛰고 있는. 네, 그렇죠. 지금도 뛰고 있는. 그럴 줄은 몰랐지만 지금도 뛰고 있는. 네. 앞으로도 계속 뛸 것 같은. 뭐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미우라 선수도 그렇고 엔도 선수도 그렇고. 네. 뭐 저로서는 첫 시즌에는 상당히 기억에 남죠. 뭐 엔도 선수는 워낙 그 당시 일본 황금 세대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선수였고. 네. 미우라 가즈 선수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상징인 선수였기 때문에 그 두 선수가 상당히 많은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의 활약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히 나카타 선수가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또 일본이 그때 당시 이제 유럽으로 가서 활약하는 선수가 조금씩 있을 때거든요. 미우라 선수가 그 길을 개척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의 임팩트를 심어주진 못했지만. 네. 나카타 선수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확실하게 이제 일본 선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본 선수가 유럽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카타 선수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에 또 반대로 미우라 선수가 가진 가치는. 네. 일본 선수로서 최초로 유럽 무대에 진출해서 도전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선수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갔다라는 점에 그런 상징성으로 봤을 때 미우라 선수가 갖고 있는 가치는 나카타 선수와는 또 다른. 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전체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경기를 해서 경쟁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수준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부분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나타났고 또 아시아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벨기에전에서는 거의. 네. 이길 뻔한 경기를. 네. 놓쳤지만. 네. 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방송 중계권료로 인해서 J리그에 대한. 그쵸. 투자. 네. 또 거기서 이제 리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축구 전반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부러워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이미 기본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부럽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리그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중국 축구 전반에 걸친 투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시기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결국 중국에서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 중국은 좋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좋은 투자가 아닌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투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정말 중국이 좋은 투자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시아에서 그런 기반을 갖고 있고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 히딩크 감독님의 원하는 바를 얼만큼 들어주고 그거를 얼만큼 자기네들이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히딩크 감독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 너무나 충분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A대표팀이 아닌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한다라는 것은 단지 지금의 중국 축구가 아닌 앞으로 5년 그 이후에 중국 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저로서는
한국 축구는 이제 그런 중국 축구와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 축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그런 좋은 어떤 흐름, 좋은 정책,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23세 감독이 됐다라는 것은 중국 축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축구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축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